저는 깁슨 중에서 트리뷰트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셨군요. 그렇군요. 트리뷰트. 트리뷰트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게 싸고 네. 이게 간단해요. 이렇게 뭐 바인딩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갖고 막 싸고 근데 생긴 건 깁슨처럼 멀쩡하게 생겼고요. 멀쩡하게. 네, 그래서 이제 뭐 스탠다드가 좀 워낙에 부담스럽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트리뷰트나 아니면은 스튜디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더 네. 그 거품을 뺀 모델들을 많이 보시는데 네. 트리뷰트는 또 스튜디오와는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156만 6천 원으로 지난 시간에 비해서 약 20몇만 원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착한 가격. 그렇죠. 예, USA 깁슨을 사기에는 정말 착한 가격. 그래서 모던 컬렉션이 이번에 이렇게 재편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 깁슨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딱 보면은 더블 커드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짜 좀 정통성에서 좀 많이 개량된 예. 그죠. 이제 개량의 정도가 이게 완전히 모던이고 이게 빈티지라고 하면은 중간보다 더 넘어간 느낌이 예, 드는데 이 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원래 있는 빈티지 쪽에 훨씬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보수적인 분들에게도 상당히 어필할 그렇죠. 수 있는 디자인과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56만 6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99.5cm, 무게 3.52kg, 무게도 두께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45 너비의 조감으로 보면 50mm 그대로고요. 12프렛 뒤틀레는 80mm로 아주 두툼합니다. 탑에는 메이플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에는 마호가니 사이틴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울트라 모던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어요. 내게는 네. 메이플 라운디드 넥 그리고 헤드머신에 빈티지 디럭스 화이트 버튼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 재질에 그라프텍의 너트가 올라가 있고요. 화이트 버튼이라고 한 거로 화이트가 아니고요. 네, 옐로우네요. 옐로우. 그린도 아니죠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그냥 네. 옐로우네. 그냥 정말 네 약간 그 누리끼리한. 네, 니리끼리. 네. 네. 니리끼리 키. 그렇습니다. 니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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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니리키. 네. 또 되도 않는 말을 또 만들어냈어요. 니리키. 네, 그라프텍 너트에 43.05mm 너트 너비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에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490R 498T 490T 490R 490T의 네, 조합이고요. 투 볼륨 투톤 토글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내시빌 튜너매틱 그리고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레스폴의 스펙을 가장 그대로. 알뜰하게 네, 잘 재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묻어나는 기름 소리. 네, 팬더 앰프에 잘 어울려요. 네. 힘 좋네요. 좋다. 마샬로 바꿔볼게요. 마샬 클린턴이고. 오늘 기타들이 다 출력이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그냥 그 깁슨, 예, 그냥 네, 깁슨 레스폴 소리. 예. 팬더 앰프의 레드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기름지네요. 아, 아, 기름지고 좋아요. 단정하고 마샬 클린턴, 아 마샬 게인.
굿. 네, 좋습니다. 슈, 이게 좋다. 이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름이 충분한 느낌. 네. 이게 가격대가 너무 낮다 보면은 그 깁슨 특유의 그런 매력적인 그 기름 좔좔좔 흐르는 소리가 잘 표현이 안 되는 게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가정용 레스폴 약간 이런 느낌이 예, 들거든요. 예. 기름 아까우니까 조금 기름을 넉넉하게 못 뿌리고 뭐, 그냥 살짝만 예. 두른 다음에 한쪽 면씩 이렇게 예. 굽듯이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실제 기름 맛을 내려면 취해야지. 기름 가득 넣고 튀겨야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업소용 레스폴이 예, 아닌가 예. 기름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정말 튀김처럼 되는 딱 그 시작점이 여기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 위쪽으로 가면은 진짜 막 이렇게 좋은 기름을 그냥 막 이만큼 쌓아놓고 그냥 막 그다음에 예. 기름을 빼지 않습니까? 튀기고 예. 안 빼. 그쵸? 그냥 줘. 이게 커스텀샵이야. 어우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딱 업소용 튀김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반주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기름기가 적당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거 뭐든 이것도 비브라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메이킹 하나 해볼게요. 오, 좋아요. 레스폴 같네요. 야, 진짜 기름기 좋고 좋네요. 네. 야, 반주에 묻혀서. 자. 오케이. 연주였네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역시 거의 뭐 여기서부터 또 이제 업소용 연주를 아, 그러네요. 예. 보여주셨습니다. 강렬한 사운드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그 깁슨 오리지널의 기름 맛에 가까워지는 듯한 딱 그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모던 컬렉션의 USA 레스폴 트리뷰트 같이 보셨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줄평은 2543만. 네. 지미 페이지 미러 텔레캐스터.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한줄평들이 재미있는 게 많이 달렸는데요. 윈스턴 저질님 클래식한 맛을 깔끔하게 잘 뽑아낸 퓨전 육수 이렇게 주셨고요. 스바스케님 기타가 너무 좋아서 자기만 쓰려고 거울 붙였다는 게 학계의 정설 이렇게 주셨고요. 일랑님 간이 클린턴 드라이브 톤 모두 빈티지한 맛이 살아있는 정도가 딱 적절하네요. 한줄평 간이 딱 맞는 기타 미러는 스트랩에 붙이세요 이렇게 주고요. 오 좋네요. 네 쿠스쿠나님 처음 보는 닉네임이에요. 기타 소리와 디자인이 갖고 싶을 정도로 모두 마음에 드네요. 한줄평 스테어웨이 투 텔레 하이웨이 투 텔레 레스트 엑시 투 텔레 이렇게 주셨습니다. 폴길버터님 네 없던 텔레병을 유발하는 미모 이렇게 주셨는데 어느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하이웨이 투 텔레 뭐 네, 쿠스쿠나님 네. 처음 등장하는 네. 닉네임이기도 하고요. 스테이웨이 투 텔레, 하이웨이 투 텔레, 레스트 엑시 투 텔레 네, 쿠스쿠나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트리뷰트가 뜻이 이렇게 네, 헌정하다 헌정하다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께 헌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정은 하지만 뭐 150만원을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소개한다. 네. 감당은 알아서 하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헌정한다라는 한줄평을 주셨고요. 저는 업소용 레스폴의 시작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 치면 좋죠 뭐. 네. 아, 요새 이거 모던 컬렉션 점수가 좀 좋아요. 네 3주였다면
99. 이게 가성비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존의 깁슨들보다 조금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100만 원대에서 USA의 느낌을 내준다면 사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펜더도 100만 원대 잘 없는데. 그렇죠. USA 미펜에서는 이제 100만 원대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죠. 네. 애초에 이제 뭐 스탠다드가 프로페셔널로 바뀌면서 다 200 위로 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100만 원대는 그냥 맥펜밖에 없다. 지금은 맥펜도 200 넘어가 뭐 밥 먹듯이 넘어가니까. 네. 뭐 지미 페이지 맥펜이야 그럼 다 200이니까. 네. 그것도 뭐 깎아준 거래. 50% 그렇습니다. 아 정말 정말 기타값 아유 이거 감당한데요 이거. 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모드 컬렉션으로 눈 한번 돌려보세요. 네, 신세계가 열립니다. 네. 지금 뭐 세계 각국에서 제일 잘 팔리고 있다는 거 모드 컬렉션입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는 이거 뭐 모드 컬렉션에도 이제 200으로 툭 튀어 올라가죠. 네. 네, USA 레스폴 클래식입니다. 역시 클래식이죠. 클래식은 좀 가격이 좀 네. 있죠. 그래서 290만원에 10% 할인 적용돼서 261만원짜리 다음 시간에 이제 업소용 레스폴의 시작이 아니고 아예 그냥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업소용 네, 레스폴 중간, 네, 중간 정도의 레벨의 업소용 네. 레스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대 중반에는 사운드가 얼마나 올라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간다면 이걸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더 좋다 그러면 헌정하는 네, 기타 네. 오늘 같이 레스폴 트리뷰트 보셨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